레디 고! 우와! 한 번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안녕. 이야.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했던 콘서트 저희 무대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씻고 나서. 이제 생일이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캐럿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야, 내맘 때리는 최승철 생일 축하해. 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생일은 아이고, 이게 저희가 해외라서 좀 끊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뜨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되겠죠? 생일 너무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또 콘서트에서 울었는데 애들이 또 서프라이즈 준비해줘서 또 제가 또안 울면 또 애들이 또 삐질까봐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그래야 애들 준비하는 약간 보람도 있으니까 절대 뭐 감동받고 뭐 그래서 온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식사하셨나요? 시간이 늦었는데 약간 왜 울었냐면 연습생 때 제가 민규한테 이렇게 꼭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울컥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캐럿분들이 축하해 주시니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울컥했죠. 다른 멤버들은 이제 방에서 다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몇명 부를 거예요, 제가. 미역국은 먹었어요. 멤버들이 챙겨줘서 먹었어요. 도쿄도 너무 좋고, 오사카도 너무 좋습니다. 제 룸메는 민규입니다. 민규는 근데 지금 뭐 잠깐 뭐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아마 세칸 옆쯤에 밥 먹고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제가 생일이 이번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저첫 번째 생일 때는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렇게 저희가 스케줄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밖에서 팬분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오늘도 기억에 남고 다음 생일에도 더 많은 분들과 그다음에 더 많은 캐럿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멤버들이랑 같이 라면 먹었거든요. 애들이 케이크 채줘서 먹고, 그다음에 같이 생일 기념으로 라면도 먹고 왔어요. 나 되게 혼자 하니까 뻘쭘하다. 소원 뭐 빌었냐고? 아, 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들을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랑 제가 원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맞아. 서울이 덥다고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건강 진짜 잘 챙겨야 돼요. 진짜 많이 잘 챙겨 먹고
아, 여기 와서 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멤버들 생일 선물이요. 저희는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선물을 해준다기보다는 좀 특별한 것들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미역국이라든지 아니면 깜짝 서프라이즈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가끔 그냥 저희는 생일이라서 선물 주는 것보다 그냥 제가 쇼핑하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저는 지금 살짝 보여줘도 되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콘서트, 서울에서 했던 콘서트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멤버들이 다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이렇게 또 모니터로 저희 찍힌 거를 처음 보니까 되게 재밌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다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서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그다음에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빨리 자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카톡이 오셨어요. 연락,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먼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도. 케이크 뭐그 무슨 맛이었지? 저는 생크림, 오늘 먹었던 거 생크림 먹었어요. 저는 지금 별로 안 피곤해요. 여기 와서 오히려 잠이 더준거 같은데. 시원해요. 여기가 좀 제가 지금 서울 날씨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도 약간 더워요. 네, 저는 계속 호텔 콘서트 이렇게 이동하고 차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괜찮아요. 잠 많이 자. 여기서 정말 많이 잤어요. 진짜 많이 잤어요. 어두워서 잘 못자고. 아, 생일빵. 올림픽 저는 지금 여기서 올림픽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도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궁도 보고, 그다음에 축구도 봤고요. 독일전 봤어요. 챙겨봤어요. 이거 끝나고 뭐예요? 아마 멤버들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잠들지 않을까요? 오! 아주 나이스. 뮤비가 1000만이 넘었다고? 진짜! 진짜로? 대박. 와우. 밖에 보여드릴까요? 밖에? 이거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컴온! 제 룸메이트가 왔습니다. 하이 하이 룸메이트! 하이 하이 룸메이트 민규가 됐음. 다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걱정하는데 얘기해줘. 어떤지, 지금 상태 어떤지? 아,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만 더다나더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참아보자고 하셔서. 밥 맛있어? 네. 맛있었어? 네. 잘했어. 저를 무슨 뭐 같이 해야 되는데 마치 혼자서 봤죠? 아니, 아니야. 같이 해야 되는데 룸메이트인데, 룸메이트인데. 마치 나 밥만 먹고 있는 아니야, 그러니까, 애처럼. 캐럿분들이 룸메이트가 누구냐 물으셔서 제가 민규입니다. 민규 어딨냐? 그래서 내가 밥밥 먹고 먹고 있다. 있다. 옆방에서 밥 먹고 있다. 옆방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다. 멤버들과. 이렇게 했죠.
저는 V8로 머리도 아직 안 감고 딱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그래 같이 밥 먹지. 그럼 아니 형 다이어트 한다면 서운하다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해 저도. 아 그 말 이틀 전부터 했어. 한국 가서부터 시작하려고요. 민규 안 아파요. 저요? 아픈 얼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래서 또 누가 나온대요 V앱에? 어? 안 나와. 이제 우리 둘밖에 안 할 거야 방에서. 그러면 형 혼자 수고하세요. 지금은 몇 시입니까? 지금은 10시 41분입니다. 한국도 10시 41분인가요? 당연하지. 이게 왜 이럴, 왜 이럴까?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죄송합니다. 아, 내 생일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어, 그렇네. 끝이네, 이제. 아이, 내 생일 끝나면 되게 기뻐한다? 원래 이게 마치 생일이 한 생일을 한 3개월을 기다렸다. 아, 생일, 생일, 생일을 딱 왔다가 합숙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른 방 습격해요. 미역국은 민규가 편의점에서 사서 해줬어요. 그랬었구나. 맞다, 내가 그랬었지. 아, 민규 조금 하얗게 나왔어. 아, 야, 그런 거 하지 마! 여기 더 올리면 돼요. 싫어요. 방 불도 더 켜버리자. 민규가 안 해줬어요. 민규가 안 해줬어요. 아니, 아, 호수티 모자 한번 벗어주면 안 되니. 나 지금 뭐. 형 V에 혼자 하느라 재미없어갖고 마음속으로 슬퍼했죠. 아니야 나 혼자 재밌었죠 저 되게 저 혼자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 잘하긴 했는데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 아 야 그러니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지. 불 꺼줘요 이거. 또 저희가 친구라고 왔습니다. 당연하죠. 에스쿱스 에스쿱스 딱 둘 있는 딴딴딴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캐럿분들 같이 부를까요? 오케이 캐럿분들도 지금부터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 노래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스쿱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럴 때는 에스쿱스가 아니고 에스쿱스 아 에스쿱스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네 예스! 또 우리 쿱스 형 생일이라고 조시 형이 프리스타일 랩인데요. 당연하지. 야 항상 밖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Yeah! Let's go, let's go. Yo, S 쿱 생일. Yeah, yeah, oh, yeah. I'm so ill. Yeah. 1 더하기 1은 Yo, me. Yeah, man. 아, 이렇게 또 김빠지는 등장 뭐죠? 아, 진짜. 따다다! 쪼. 네. 왜 오셨어요? 왜 김빠져? 그 여기에 지금 김이 없잖아. 아 진짜 김이 빠졌네. 아유 진짜 등장을 잘못했어요 저희 친구가. 여러분 못 보신 아, 걸로 하고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나 얼굴 어두워졌다. 네. 기다려봐요. 다시. 야 진짜 아. 웃긴 게 팬분들 지금 진호가 등장했는데 김 빠진 등장이래요. 여기 김이 없다고. 네 김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약간 시간을 돌려서 어? 시간을 돌려서 네? 다시 가겠습니다. 아 네. 진짜 시간 돌려서 그 지수가 그 또 쿱스 생일이라고 프리스타일 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Yo 쿱 생일. Yeah. I'm so ill. Oh. Wow. Y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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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귀여운 me. Yeah. Yeah. I'm me. I'm me. Yeah. Me. 열심히 살죠. 좋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열심히 살죠. 미안해. 미안스러워. 멋있어요. 이거 뭐야? 형 생일 축하! 아, 뭐야 뭐야? 야! 아, 내가 또 준비했지. 뭐야 뭐야 뭐야? 내가 또 준비했지. 해야지, 이거 비춰줘야지. 여러분 제가 또 준비했어요. 아, 지금 우는. 쿱스형 저 준비했어요. 꿈에도 안 왔어. 와! 와! 아니 지금 제가 상태가 와! 하나 둘 아, 소원 빌리시고 소원 빌리시고. 소원 몇 개? 소원이 몇 개 있는 거야? 많이 빌어야 돼 원래. 와하! 야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죠. 뭐죠 뭐죠 뭐죠? 있어요? 설마 막 미역국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죠? 맞아. 어? 맞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맞으냐? 그러면 미역국을
해오세요. 네, 해오세요. 네, 네. 아니, 빨리 오라고 했는데요. 빨리 해오세요. 빨리. 아, 근데 빨리. 이것만 먼저 드리고. 아, 이거는 이거. 엄청 뭐. 맛있는 일본 달걀이라 합니다. 아, 진짜. 제가 찾았어요. 어, 디노가 아까 전에 자. 내가 유대 유대타마고. 네, 맛있게 드세요. 어, 이게 미역국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1화가 있어. 1화가 있는 계란이야. 1화가 있어? 어, 이게 1화가 있는 계란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디노가 이렇게 오더니 형 이게 그 단 계란인가? 그 형들이 맛있다는 단 계란인가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나는 편의점 잘 안 가서 모르겠다 이랬는데 아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지어내? 어떻게 지어내? 하지만 여기는 오늘은 에스쿱스가 생일이기 때문에 이거 살려줘. 얘들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빼고 저 혼자 할게요. 이거 믿으면 진짜 캐나다 나가! 나가! 나가 이 사람들아. 캐나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이 사람들아. 이게 디노의 믿어. 안녕하세요. 아, 다 나가. 나가 이 사람들아.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뭘 지어냈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 정한이 형 이런 거 많이 한다니까. 뭘 많이 해 네가. 아, 나 이렇게 캐롭분데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순간에 이상해졌어. 되게 흥나지? 되게 막 조명 아늑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옹기종 이렇게 생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집 옹기에는 된장이 있는데 예. 나가 너 형 씨 나가 지금 나가 지금 나가 지금 나가 당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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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여기는 아니, 그러면 나가 형 우리가 쿱스 형이랑 이제 캐럿분이랑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나가. 나가자 진짜 우리 알겠어 좀 이렇게 나가. 듣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나가 야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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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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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가 갈게요. 들고 나가. 에스쿱스 생일 축하해. 들고 나가. 계란도 들고 나가. 안녕. 버러니가 지금 영상 통화하고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하겠다. 그러니까 제 폰을 영상 통화하고 왔는데 끊겼습니다. 아 이게 더 좋지 않나? 이게 더 좋은데 난. 나가 나가. 후딱 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나가. 어 나가사키. 나가사키 나와 일로 와. 아이가 좋네요. 진짜 멤버들 이렇게 축하해주는 멤버들도 있고 캐럿 분들도 있고 크, 너무 진짜 조용해졌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고요하다. 편하다. 이거 봐요. 시간이 지금 10시 50분인데 시끌시끌하면 여러분들 이제 곧 자야 되는데. 갑자기 잠도 깨고 하니까 아이고 잠도 깨고 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보다가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우 좋다 좋다 이렇게 봐봐요 조용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저거 다 이렇게 시간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고 이제 내일도 이제 평일이니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잠 깨우면 안 되지. 너무 좋다. 요즘에 제가 노래 한 노래에 빠진 게 있어요. 스탠딩 이거 선배님의 여름밤에 우리 잘 때마다 듣거든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 제가 팬 사인회나 이런 데서 팬분들이 가끔 물으시게 여쭤보고 보셨을 때 가끔 스탠딩 이거 선배님 노래 추천해드렸었는데. 진짜 잘 때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세븐틴 노래 더 좋습니다. 자. 담고 있으니까 작은 표정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싶으니까 꿈을 꾸는 듯한 눈부신 오늘 밤 별빛은 나중에 불러줄게요 캐럿 분들한테 난 알아버렸지 우리 사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베이비 열이 가득한
여름밤에 우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게 다 이대로 자고 싶다. 방송 키고 잘까? 이 노래 제목은 스탠딩이거 선배님의 여름밤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또 제 생일 많이 축하해 주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 20분이나 됐어.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어. 그냥 많이 누워 있으면 코가 막힙니다. 저는. 밤에 우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게 다 바래고 지워져도 간직하고 와우.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 제 생일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사랑하는 멤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저도 자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고 내일도 파이팅해서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파이팅. 디노가 만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디노 일로와. 형이랑 마무리하자. 네. 안녕. 감사합니다. 캐럿도 사랑해요. 네. I love. 굿밤. 축하드립니다. 잘 자. 안녕.